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. 대기줄에서 펄펄 풍기는 핫플레이스의 느낌이랄까?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찾게 됐습니다. 무료라고 해가지고 놀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야 뭐 하는 곳이길래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. 진짜 여기 예약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한 5분 만에 마감이 다 돼버리더라고요. 예약을 어떻게 또 운이 좋게 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.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예약 시스템 오픈. 주말 예약은 아주 빠르게 마감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 우리 아이들과 공짜로 말 타러 왔어요. 오늘 청소수 게임도 하러 왔어요.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여기는 어디? 실내에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관입니다. 다양한 스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곳.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운동을 시작해봅니다. 부모님과 함께, 연인 또는 친구와 함께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첨단 기술이 접목된 운동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. 회차당 참여 인원이 제한돼 있어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네요. 체험 전시관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공개 체험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에게는 프로그램과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이색적인 놀거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. 그냥 샌드백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 들어오는 곳을 터치해서 순발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. 눈보다 빠른 손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발도 필요하답니다. 체험이 끝나면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재밌어요. 다음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사격. 스크린에 보이는 목표물을 조준하고 레이저로 맞추는 방식이랍니다. 무료라고 생각해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제가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? 이분들은 유난히 집중하는 듯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기 원탑 승마 체험을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. 말 달리자!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떨림, 그리고 큰 화면을 통해 벌판을 달리는 시각적인 효과 덕분에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래요. 애들이 재밌어하고요.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말 타는 체험이나 하는 거를 해봐서 좋았어요. 첨단 기술이 결합된 운동을 즐길 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. 어머님이 이기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운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오락처럼 누구나 재미있게 스포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곳으로 컴온!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주변에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빠랑 같이 해서 너무나 재밌어요.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